그런 걸로 쓴줄 알았더니 우리 이제 매니저들하고 같이 읽었는데 오늘은 엄마가 개 타는 날이라 정말 즐거운 날이었다 해서 과정의 살림까지도 좀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았나. 작은 체격도 축구에 대한 열정을 꺾지는 못했다. 뭐 글쎄 저는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을 해보지는 않았거든요. 제 체격적인 부분이 저보다 작은 선수도 한 명, 두 명 정도 있었기 때문에 키보다도 이제 너무나 왜소한 체격. 수원 공고 유니폼을 입고 전국체전 우승까지 차지했지만 어느 대학, 어느 프로팀도 박지성을 불러주지 않았다. 내가 내적인 거를 많이 얘기했는들 대학교 감독들이 나를 믿고선 걔를 뭐 이렇게 그래? 좋은 선수야? 하고 받아갈 사람은 없어요. 저는 뭐 대학을 갈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어디 대학이든지 간에 충분히 대학교를 갈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단 한 번도 난 대학교를 가지 못하고 여기서 축구를 접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거든요. 축구 선수로 크게 성장을 못하면 통닭집을 그러니까 하겠다. 근데 자기 나름대로는 내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그걸 꼭 굳이 그런 걸 하고 싶냐 그랬더니 저희가 이제 가게 바로 옆에 이제 그런 집, 통닭집이 있었는데 그 집은 엄마 아빠는 항상 아침에 7시에 나와서 저녁 11시까지 일을 하시는데 그 집은 오후 3시에 나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오후 저녁만 장사하면 되니까 호프 뭐 이렇게 술 팔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아빠 오전에 축구할 수 있잖아. 그때 박지성의 열정과 재능을 눈여겨본 사람이 바로 명지대 김희태 감독이었다. 이 유신이 기술적인 문제, 전술적인 문제, 체력적인 문제를 체크를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사실 굉장한 점수를 줬어요. 기회는 또 다른 기회를 만들었다. 명지대 시절 시드니 올림픽 대표팀과의 연습 경기에서 박지성은 허정무 감독의 눈에 들었다. 이 영리하단 말도 쓸 수 있겠고 아주 그 센스가 있다고 해야 되나요? 축구할 때 어떤 감각적인 면 센스 이런 것들이 돋보이고 항상 생활 속에서는 밝고 긍정적이죠. 올림픽 대표로 발탁된 박지성은 이후 국가대표로 활약하며 해외 축구에 눈뜨게 된다. 그리고 J리그 교토 퍼플 상가에 입단, 2부 리그로 강등됐던 팀을 1부 리그로 끌어올리며 히딩크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일본에서의 활약으로 2000년 월드컵 대표팀에 선발된 박지성. 언론은 무명의 박지성이 월드컵 대표에서 탈락할 것이라고 점쳤다. 하지만 위기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박지성은 실력을 입증했고 월드컵의 활약으로 히딩크의 나라 네덜란드 리그에 진출한다. 첫 유럽 진출은 만만치 않은 도전이었다. 월드컵 때 쌓인 피로는 지성의 무릎에 무리를 주었고 실력 발휘를 못하는 지성에게 팬들의 원성이 쏟아졌다. 지성이가 몸을 풀어요. 워밍업을 해요. 그러면 관중들이 야유를 했었어요. 심지어는 홈 경기 때는 지성이를 아예 그 선수 명단에서 빼고 히딩크마저도 그를 구해줄 수 없었다. 가장 힘들었고 가장 견디기 어려웠고 또 축구가 하기 싫어졌다. 경기장 안에서 공을 받는 것 자체를 무서움을 느낄 정도였기 때문에 축구선수라는 직업에 대해서 후회하게 만들었던 시기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비참했어요. 경기가 끝나고 나오면 그 사람들 다 이렇게 술 마시다가 병을 막 던져요. 가라고 내 나라로. 내 경기력은 이게 다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대로 돌아가게 되면 그들은 나를 그냥 그런 선수로만 바라보게 될 거라는 게 너무나 싫었고 내가 가진 거를 모두 다 보여줬을 때도 이들이 이런 반응을 갖고 있다면 그때는 후회 없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오기로 이를 악물었다. 박지성의 활약에 팬들도 마음을 돌렸다. 그리고 박지성의 운명을 바꿔놓은 또 하나의 경기. AC 밀란전에서 박지성은 유럽 챔피언스리그 4강에서 골을 넣은 최초의 아시아 선수가 됐다.
AC 밀란을 탈락시킬 수도 있었던, 물론 그 경기는 결국 원정골 원칙에 의해서 이제 AC 밀란이 아인토벤을 꺾고 올라가기는 했습니다만, 박지성 선수의 그 통렬한 선제골이야말로 유럽의 최정상의 클럽 무대에서도 박지성 선수가 이렇게 또 잘 통할 수 있다. 윌송 파르크가 네덜란드 거리에 울려 퍼지던 그때 박지성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명장 퍼거슨이었다. 뭐 믿을 수가 없었죠. 일단 처음에는 뭐 그게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정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저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소문에 불과한 건지에 대해서, 뭐 다른 나라 리그를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도 뭐 그게 세계 최고의 클럽 중에 하나의 팀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뭐 그래서 처음 느낌은 정말 아무 말 없이 그냥 이게 진짠가라는 생각?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세계적인 축구 클럽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입단 제의. 그것은 박지성에게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꿈 같은 일이었다. And I think Jason will give us fantastic energy and speed. On either side, I could play Ronaldo left or right. I could play Jun Sun right or left. You know, it's, and also play him through the middle. You know, which I think is very, very comfortable there too. I expect Jason to be in a few months' time much more adaptable to the English language. I'm an English teacher coming in next week. 그때는 뭐 첫 시즌이었고 처음에 왔기 때문에 뭐 빨리 팀에 리그에 적응을 해서 뭐 내가 갖고 있는 걸 빨리 경기장에서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바로 이 축구화가 영국 언론에서 두 개의 심장, 세 개의 폐를 가진 선수라고 일컫는 박지성 선수의 축구화입니다. 그에게 왜 그렇게 그라운드에서 열심히 달리냐고 물었더니 내가 뛰지 않으면 다른 동료가 더 뛰어야 한다고 짤막하게 대답했습니다. 언제나 팀을 위기에서 구해내는 영리한 플레이, 내가 아닌 다른 선수를 빛내주는 헌신적인 경기 운영. 유럽 선수들과는 너무나도 달랐던 그의 플레이는 유럽 축구가 아시아 선수에게 가지고 있던 편견을 바꾸기에 충분했습니다. 축구의 변방 아시아에서 온 25살의 청춘이 세계 최고의 축구 클럽에서 살아남은 방법은 바로 나를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할링컵에서 승리하긴 했지만 진검승부는 정규리그인 프리미어리그. 팬들은 할링컵 승리의 수훈 선수인 박지성의 에버튼전 출전을 바라고 있었다. 지성 파크, tireless. Up there is one of the best players that we have at United at the moment. Never gives up, keeps going. A few good goals he scored as well. I think he's a great player. He's very, very important for Man United. And first and foremost, he's a great player. Yeah. So and if he wasn't a great player, he wouldn't be on the team of Man United. 에버튼과의 프리미어리그 10라운드 경기. Manchester City. Danny Welbeck on a surging run. And that's Jason Park kept out by Tim Howard. The ball has travelled such a short distance there. Goalkeeper did really well to react. Better of the saves. 몸놀림이 가벼운 박지성. 전반 2분 스팅 시도에 이어 경기장 곳곳을 쉴 새 없이 내달리며 수비와 공격에 적극 가담했다. 90분 풀타임 출전. 박지성의 헌신적인 플레이가 돋보이는 경기였다. 뭐 많이 움직이고 좋은 움직임으로 팀을 도와주고 뭐 그런 부분들이 아마 제가 내세웠던 장점이고, 또 그게 지금 현재 저를 이 위치까지 만들어주고 이 팀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It showed that he can score, but it showed he's a really unselfish, hard-working team player who can do whatever job Sir Alex Ferguson asks. And one of the things that he does ask of Park is to play in different positions. He often plays on the left, but sometimes he's on the right, sometimes he's in the middle behind the main striker. And what he has done well is adapt to whichever job he's given. 그러나 2005년 맨유 입단 당시 팬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유니폼 판매용으로 영입한 선수라는 꼬리표가 늘 따라다녔다.
He was perceived as a clothes horse. Clothes horse being the English for something you hang wet clothes on when you wash them.